할아버지는 말 이렇게 저 좋은 말로 해서 말안 들으면 그때는 할수 없어. 그런데 이제부터 다니지 말고 앞으로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알지? 더 열심히 잘 들었고 잘해야 돼. 그럼 알았어. 근데 요번만은 특별히 봐줄게. 이제 저런 데 들어가지 말고 절대, 알았지? 알았어. 그래. 그날 밤 소탱이골에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고추밭 지키랴, 개밥 챙기랴, 쉴 틈이 없으니 76살의 할아버지의 하루가 길고 고단해 보입니다. 여기 이제 짐승들 내려오니까 집에도 보호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 개가 필요해요, 여기는. 산을 내려온 지 며칠째, 끊긴 다리 하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산한데요. 여전히 복구가 되어 있지 않자 산하는 내심 마음이 놓입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! 땡볕 쐈어. 땡볕? 어디? 한 6번 쓰리는 것 같은데. 죽어. 괜찮아? 진짜 나쁜 마음을 먹어서 벌이라도 받은 걸까요? 뭐이? 발을 버리서요? 빨리 가. 아, 나 아무 일도 방어 안 해. 받았어 지금. 형님 나 봐주세요. 그렇게 눌러놓고 뭘 침? 한편 침 어떻게 생겼어? 몰라, 구멍 뻥 뚫어졌냐? 따끔한 하루입니다. 아니 신발 신었는데. 여기서 쓴 건가? 아닌데. 역시 쌍둘이잖아. 약도 없는데. 한 방. 두 방. 너 뭐 했, 오다가 뭐 장난했구만. 아니 장난한 게 아니라 모르고 벌집을 건드렸어. 풀 속이는 거예요. 풀 속에 왜 들어가? 아, 근데 여기를 핏줄을 쐈나 봐. 그런 거 써? 아, 며칠 후 소탱이골에서 어떤 기별도 없이 할아버지가 내려오셨습니다. 두 집 살림을 청산하고 사나와 할머니를 데리러 오신 거죠. 가자. 올라가. 됐어?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한 사나. 그 밑에 거?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나. 이거? 하지만 물살도 잔잔해졌고 돌아서 다닐 수 있는 다리까지 하나 남아있으니 따라갈 수밖에요. 그 내 장갑인가?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. 어째 사나의 표정은 영 좋지 않습니다.